변화. 이동운이 제일 커요. 사실 이동, 변동, 귀인수가 제일 큽니다. 아. 누구로 인해서 내가 자리를 옮기게 되고, 누구로 인해서 내가 뭐 금전이 들어오고, 누구로 인해서 이 귀인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용마장군의 가운신녀입니다. 오늘 저희도 2013 같은 해 또 하반기 또 하반기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용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우선 용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어쨌든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. 네. 우리 용띠분들 딱 느껴봤을 때 어떤 것들 우선 좀 떠오르시나요? 용띠분들 올 삼재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다. 선생님 저 이렇게까지 바닥 쳐도 돼요? 라고 하신 분들 너무 많았어요. 진짜. 그래가지고 아 저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요?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. 하셨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생일달 지나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살아날 이제 기미가 보이시는 분들이 많죠. 근데 이제 용띠분들 아직 생일 안 지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진짜 저는 아직까지 늪이에요. 동굴 속이에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조금만 더 참으셔야 돼요. 너무 힘들어요. 아, 이 날삼재에다가 제가 그래요. 특히나 병진생 용띠분들 네. 아홉수 꼈어요. 그 다음에 날삼재 꼈어요. 그 다음에 용띠충 올해. 갑진 연에다가 용띠의 분들은 충이 나게 돼 있습니다. 제가 법당에 오시는 분들 다 말씀드려요. 이 세 가지가 겹치면요. 될 것도 안 돼요. 정말로. 네. 진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요. 나 가만히 있는데 구설 쉬고 나 가만히 있는데 뺨 맞아요. 진짜로. 그런 식이에요. 그러니 어떻게 돈 때문에 힘들지가 않고 누구한테 사기 안 당하고 이러고 어떻게 넘어가겠냐. 너무나 힘들어요. 사실 용띠분도. 아픈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. 가만히 있다가 사고수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그럼 이 삼재의 기운 동안, 2, 3년 동안 우리 용띠분들 가장 힘들게 했던 좀 가장 큰 원인은 좀 어떤 거였을까요? 돈이에요. 금전. 제일 큰 건 돈이에요. 돈하고 구설이었을 거예요. 아, 그리고 관제도 많이 꼈습니다. 용띠분들은. 관제로 인해서 진짜로 별거 안 했는데 관제가 꼈어요. 억울하게 관제가 꼈어요.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용띠분들은 저희 법당에도 진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. 네. 선생님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올해까지는 사실은 모든 용띠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. 그냥 가만히 있고 조금 때가 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라. 곧 순서가 올 거다. 하늘은요 절대 살려고 하는 자한테 도움을 안 주지 않아요. 도움을 주십니다. 2, 3년간 힘들었어요. 그럼 바닥 쳤어요. 그러면 2, 3년 사이에 다시 올라갈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바닥까지 치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용띠분들이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? 존심 빼면 다 죽어요.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난 존심은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게 용띠분들인데 그 자존심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자존심이 세서 내가 스스로 나를 살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살자 무슨 뜻인지 알죠? 그런 분들도 많아요 사실. 그래서 올 삼재 안에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든 한 해였다. 너무나 지옥 같은 삼재였다 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하반기 가면 갈수록 생일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게 훨씬 많다라는 거.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 있어요. 선생님 저 용띠인데요. 저는 올해 그래도 무난하게 잘해야 왔는데요. 자 엄마가 풀어주셨건 와이프가 풀어주셨건 조상에서 많이 낚았건 삼재 안 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네네네. 공줄입니다. 아 많이 빌어놨던 게? 네 아. 공줄이에요. 네네네. 그런 분들은 잘 되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세요. 근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용띠 분들은 아 그래도 전 밥 먹고 살아요 했지만도 금전은 나가고 많이 모이지 않고 인간 구설에 그 다음에 몸수 아픈 거에 이런 거에 힘드셨을 거라 이거예요. 근데 올해까지는 조심하셔라. 안심했다. 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저는 좀 풀린 것 같은데요.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안심하시지 말아라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그래. 네. 그럼 선생님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내년에 운기가 가까워질수록 운기가 좀 많이 풀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풀려요. 나타나시는 거죠? 네. 풀려요. 내년 되면 많이 풀리실 거예요. 그럼 선생님 이분들 하반기에 생일달이 지나신 분들 이제 좀 삼재 중에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은 건 어떤 게 있는 거예요? 새로운 일자리. 그 다음에 새로운 뭐 매매. 변화. 이동운이 제일 커요. 사실. 이동, 변동, 귀인수가 제일 큽니다. 누구로 인해서 내가 자리를 옮기게 되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뭐 금전이 들어오고 누구로 인해서 이 귀인수가 굉장히 중요하게
보여지거든요. 그 문이 열릴 거예요. 어쨌든 이게 좀 운이 진짜 바뀌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주변의 사람이 많이 바뀐다. 맞습니다.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럼 이제는 좀 정말 힘든 것도 털어내고 귀인도 들어오고 금전도 같이 들어오고 네. 그런 것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가요? 네, 맞아요. 이 삼재 겪느냐고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을 주실 거예요. 아유, 다행이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용띠분들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또 네. 유료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정말 지겹도록 삼재 겪느냐고 3년 동안 진짜 힘든 시절을 많이 보내신 거 알고 있고요. 이제 끝자락까지 다 왔습니다.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셔서 그러고 가시면요. 곧 좋은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끝까지 힘내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